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달 윤달에 저희들이 시댁에서 이제 박가시어른이 가정을 많이 차리시다 보니까 남매가 11남매였어요. 네. 그랬는데 윤달에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네. 또 적은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고. 네, 네. 그런데 윤달이 되니까 자녀들 이제 마치숙이 하신 말씀이 네. 어른들 산소를 윤달이니까 이제 돋아서 싹 없애자. 없애자고? 예. 왜요? 윤달이니까 이제 뭐 벌초하기도 힘들고 자녀들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산소 자리를 잘못 써서 자손들이 잘 안 된다고 큰 집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이제 세워서 하자고 해요. 예, 예. 그래 그 이유는 들어보니까 시숙 어른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예. 또 뭐 저희 남편도 별로 좋은 건강이 좋지 않고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산소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를 없애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둘째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하는 대로 따라 해야지 네. 어떻게 하겠냐고 요즘 네. 애들이 벌초하기도 고생스럽고 하니까 괜히 고집을 피웠다가 나중에 원망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서 건강이 안 좋더라 살아있는 동안 벌초를 하다가 만일에 내가 못하면 그냥 묵혀라. 묵히면 어차피 산소라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면 잡초가 크고 나무가 커서 거름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팔라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11남매 갈등이 많이 생기다 결국은 이제 저희 남편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네. 근데 저로서는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 때 고집을 피워서 나중에 무슨 후환이라도 있으면은 자녀들이 못 살아서 없애자 했는데 계속 이렇게 못 살면 이 원망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네. 저 혼자 지금 많이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편안하게 내려서 가지면 될까요? 네. 원망을 하면 원망을 좀 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 조상님 산소를 그러면 그냥 모셔둔 게 잘한 거예요? 아니면은 고집을 세운 게 잘한 거예요? 고집을 한 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 네. 파내자 하는 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파내도 되고 네. 그냥 나눠도 되고 네. 파내고 싶은 사람은 파내면 되고 나누고 싶은 사람은 나누면 되고 그러니까 누 고집대로 됐어요. 우리 아저씨 고집대로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인간 심리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원냐면 할까 안 할까요? 원망하겠죠? 하겠죠. 그러니까 원망 좀 들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스님, 정말로 명당터, 조상들을 산소를 모셔서 명당터가 있어서 자손들이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손들이 못 되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몇 자리만 잘 쓰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놀면서 몇 자리만 좋은 데 찾아다니면 되지. 그럼 지금으로부터 그럼 조선시대에는 몇 자리를 못 사가 못 살고 요새는 다 몇 자리를 잘 사가 이래 잘 살아요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는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고 접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하신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리 잘 들었어요. 지금 딱 덜 해결된 것 같으니까 지금 입고 계신 옷 있죠? 네. 옷 지금은 입을만 하니까 내가 아껴요 안 아껴요? 예, 아낀다기보다가 그냥 계속 입지요. 아, 어쨌든 아끼죠. 네, 네. 그런데 만약 옷이 다 떨어졌다. 예. 여기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더 이상 입고 다닐 수가 없다. 기호 입었는데도 이제 깁는데도 한계가 있다. 네. 아이고 이제 막 그만 입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버릴라 그래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버리는 게 나한테 좋을까요? 쓰레기 버리는 게 좋을까? 땅 파묻는 게 좋을까? 태우는 게 좋을까?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게 좋을까? 나무에 걸어놓는 게 좋을까? 어느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쓸만한 옷은 재활용해서 누구를 줄까 생각해봐도 또 내 옷이 남을 줬다가 입지 않고 이렇게 굴러다닐까 봐 못 주고 네. 또 입으려니까는 못 입겠고 네. 그래서 그냥 쓰레기장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재활용 통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 떨어진 옷이면 다 떨어지면 버리기는 버리죠. 그럼 재활용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는 게 좋냐? 재활용통에다 버리죠.
그러니까 재활을 통해 버리는 게 좋을까? 네. 어느 게 더 좋을까? 자기 재활을 통해 버리는 게 제일 쉬워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쉬워서요. 그러니까. 네. 그래, 누가 어느 게 더 좋냐? 재활을 통해 버리는 게 좋냐? 땅에 파묻는 게 좋냐? 물에 떠내려 버리는 게 좋냐? 저 산에 가서 나무에 걸어 놓는 게 좋냐? 불에 태우는 게 좋냐고 물으면 자기 뭐라 그럴까? 그냥 내 옷이 보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재활용통에 넣는 게 단순하고 깨끗하니까 거기 버리겠다 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좋냐 하면 자기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냥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어느 네. 게 쉽나고 묻는 네, 게 아니고 네. 그 옷 쓰레기를 못 네. 입는 옷을 네. 어떻게 버리는 게 네. 쌀은 나한테 네. 좋을까? 이거 묻는 거예요. 간단하고 쉽게 그렇게 버리는 게 제일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는 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쉽게 버리는 거. 그러니까 네. 이렇게 꼭 버려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냥 버리면 정답은 돼. 없죠. 버리면 되죠. 네, 버리기만. 근데 버릴 때 현재 생활에서 제일 쉽게 버리는 걸 버리면 되죠. 네. 자기 지금 그렇게 버리고 있잖아. 네. 그죠? 그 재활용통에 넣으면 살은 내가 엄청나게 복 받는다 그거 갖다 버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쉬우니까. 쉬우니까. 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몸이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 다 떨어진 옷처럼. 네. 어? 깊고 기워도 그냥 더 이상 떨어져가는데 왜 옷 이거 되게 낡으면 기워도 소용없을 때가 있잖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몸이 병원에 가서 이리 수술하고 저리 수술하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해가 겨우 연명했는데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죽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통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영혼이. 영혼이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하죠. 네. 사실 있는지 없는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예. 그렇지만은 보통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고 하죠. 있다 하죠. 그러면 죽은 시신에 내 그 붙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떠난다 그래요. 떠난다 그러죠. 떠나면 죽은 시신은 만약 내가 옷을 입고 있다 옷을 벗은 것처럼 똑같겠죠. 네. 그러면 그 옷을 어디다가 묻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까? 어디다 묻든지 어디 갖다 버리든지 태우든지 물에다 떠내려 보내든지 재활통에 집어넣든지 상관이 없을까? 안 달라지죠. 상관이 없죠. 어디 버리든 어차피 버리는 건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어가 영혼이 떠난 뒤에 시신은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여기 묻든지 저기 묻든지 물에다 집어넣든지 하늘에 저 새가 쪼자 먹도록 하든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은 없죠. 그럼 상관이 없으면 뭐 무덤에 나나 되고 파헤쳐도 되고 불에 태워도 되고 상관없잖아. 저 생각에는 그냥,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고집으로 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물었잖아. 진짜 명당 자리가 있느냐고 네네, 물어서 내가 네네,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서 이제 그럼 자기 해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조만한 이런 물거럭 하나도 어디 놓을 거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여기 놔야 된다 저기 놔야 된다 가끔 의견 차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있죠? 네. 근데 요 물거럭을 누가 여기다 딱 놨어. 이 가져오시는 분이 네. 그래 제가 고개는 넘어진다 하고 요 내놨어. 그때 이분이 괜찮아요 하고 여기다 딱 얹어놨어. 네. 그러다 딱 넘어지면 내가 상대편한테 원망해야 안 해요? 하죠. 하지. 네. 왜? 내 고집대로 했으니 네. 지 고집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여기다 내려놨는데 내가 에이 여기 나요 이렇게 스님 거기 넘어져요 괜찮아 이러니까 안 돼요 하고 요 또 갖다 놨어. 괜찮다니까 하고 요 갖다 딱 갖다 놨다 넘어지면 내가 그 사람 미안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고집을 하면 그러니까 뭐 묘야 그냥 두든지 파든지 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는 이제 알았죠. 네. 근데 그런데 자식들 예의로서 그러니까 네. 상관없는 줄 자기가 알았으니까 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한 사람은 투자 그러고 네. 한 사람은 없애자 그랬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투자 이랬으니까 네. 없애자는 사람 의견대로 된 게 아니고 투자는 의견대로 됐으니까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없애자 하는 사람은 무덤 때문에 그렇다 하고 원망할까 안 할까? 그럴 수도 있죠.
하겠죠. 네. 반대로 없애자 하는 쪽으로 따라갔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원망할까 안 할까? 근데 한 사람, 저희들 한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앴는데 만약에 자기 집안에 애가 안 되거나 남편 자기 집안에 무슨 큰 우환이 생기면 무덤을 없애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듣고 그 저희들도 원망을 하지 큰 집에다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고집대로 됐으니까 원망은 좀 어떻게 하면 된다. 당연히 당연히 들을 일이죠. 많이 듣겠지요 이제. 그럼 많이 듣든 작게 듣든 네. 들을 일이죠. 네. 그럼 들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는 그러면은 형제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없앴을 때나 그냥 모셨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모셔두는 게 더 낫는 거예요?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지금까지 스님이 온갖 예를 들어가 했는데 아니, 제가, 그걸 또 물으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거기가 좀 궁금증이 덜 풀어. 그럼 이제까지는 궁금한 거 여쭤봤지만 돌아가시는 이제 그분에 대한 예의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던 옷을 버렸는데 태우는 게 나아요? 묻는 게 나아요? 아,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에 네, 집어넣는 게 나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이제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네 이제까지 그러니까 네, 네. 집안에서 이걸 갖고 네. 옷을 태우자 아니다 깨끗하게 안 보이게 태우자 아니야 네. 태우려면 나무드니까 땅에 묻어버리자 땅에 묻으려면 땅 파야 되니 힘든다 물에 떠내려 보내자 물에 떠내려 보내면 뭐 자리 걸려치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재활용통에 집어넣지 이렇게 형제간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치자 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어디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네. 형제간에 그걸 갖고 의견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이해가 부족해서 이제 꾸중을 듣고 보니까 맞아 이해가 갔어요 답이 그거 나왔어요 네. 네, 됐어요. 네. 의견을 맞추는 게 뭐하다?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어요. 네. 근데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한 사람 고집을 하면 딴 사람한테 원망을 좀 들어야 된다. 네. 그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지난번에 누가 물었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저런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스님요 이랬어. 네 그랬더니 옛날에는 제사를 밤 12시에 지냈잖아요. 그래 네 그랬더니 요새는 애들이 저녁 8시에 지내잖아요. 그래 네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까? 이랬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은 될 것 같아서 물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물었어요. 네? 안 될 것 같아서 물었죠. 근데 내가 된다 이러면 그 보살님은 안 될 것 같아서 물었는데 스님이 된다 그러면 아 되나 보다 알겠습니다 이럴까 이래가지고 고개를 갈등갈등하다 내일 딴 스님한테 가서 또 물어볼까 내일 딴 스님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안 돼 이러면 자기 생각하고 같으니까 어떨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대신 집에 가서 싸울까 안 싸울까 애들하고 싸우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아무도 몰래 우리끼리 어떤 일을 도모를 했어. 우리끼리 이래 일을 도모를 했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딱 그 일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어. 정말 그 사람 알 수가 없는데 착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고 왔다 그래요? 어? 귀신같이 알고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찾아올 때 뭐라고 한다? 이야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더라 이러잖아요. 그 말은 귀신은 뭐든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제사 시간 4시간 정도 땡기는 거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럼 날짜를 하루 옮겨도 알까 모를까? 큰 집에 지내다 작은 집으로 장소 옮겨도 알까 모를까? 알아. 그러니 여기서 된다 할 때 그냥 된다 하면 또 딴 데가 물어보지만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이해되면 아 되구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와 결국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제사를 언제 지낼 거냐, 몇 시에 지낼 거냐, 어떤 식으로 지낼 거냐, 누구 집에서 지낼 거냐 하고 형제는 친척 간에 가끔 다툴 때가 있잖아, 그죠?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저 사항은 문제가 없죠, 그죠? 귀신은 알아서 와야 하나요? 알아서 하고 알아서 먹고 다 할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합의만 하면 귀신은 no problem이 아시겠어요? 항상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견해를 눕히게 되고 귀신 핑계 대고 조상 핑계 대고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의논해서 다 합의하면 그냥 하면 돼요. 아시죠? 근데 이걸 갖고 싸우는 거는 조상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자기 견해를 눕힌 게 되고 조상 핑계 대고 주장을 하는 거다.